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브랜텔러포 백이성 강사입니다. 오늘은 5월 11일입니다. 지금 이 방송을 찍고 있는 게 토요일입니다. 어버이날은 5월 8일입니다. 오늘은 어버이날과 내일 있을 5월 12일 석가탄신일을 함께 기념해서 방송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5월 8일은 시간이 지나지 않았느냐? 오늘은 5월 11일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제가 처음부터 5월 8일하고 5월 11일을 같이 방송하고 싶었거든요. 지금 여기에 보이시는 거는 왜 그런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이시는 거는 우리 그 큰딸 샤론이가요. 저에게 준 어버이날 편지입니다. 감사 편지입니다. 저도 어버이다 보니까 우리 그 7살 된 우리 샤론이가 이렇게 감사 편지를 보내고 감사 카네이션을 달아줍니다. 뭐 저 때는 카네이션이 이렇게 큼지막한 거였는데 제가 사진 하나 내겠습니다만 큼지막한 거였는데 이제 가슴에 달아드렸죠. 근데 이제는 이렇게 넥타이 핀 그리고 반지 이렇게 구성되는 것 같아요. 반지도 원래 네 번째 손가락에 껴야 되는데 이게 보시다시피 이렇게 새끼 손가락에 들어갑니다. 손가락 크기가 제가 좀 큰가 봐요. 여기에 보면 아빠, 영어로 이렇게 서툴게 되네. Mother and Father, 저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죠? 공부 열심히 할게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I love you. I love you는 굉장히 정확하게 썼습니다. Thank you. 그래서 제 딸이 올림 이렇게 돼 있네요. 어린이집에서 직접 제작을 했습니다.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꼭 방송에 쓰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도 편지 내용에도 보시면 저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내일이 누구의 날이냐면요 석가탄신일이에요. 5월 12일이라는 거죠. 음력 4월 초파일에 그러니까 어버이날이 5월 8일이니까 4월 초파일이면은 만약 음력이라 치면 이게 한 달 차이밖에 안 나는 거잖아요. 석가몬이라는 사람은 석가몬이라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일주일 만에 겨드랑이를 절개해서 자기가 태어나왔기 때문에 그 마야 부인이 나이가 41살에 애를 낳았거든요. 이게 노산이고 그러다 보니까 저 기원전 6세기 BC 558년경에 이 태어났다고 보기 때문에 많은 고고학자들이 태어났다고 보기 때문에 그 룸핀이라고 하는 곳에서 제대로 아마 그 위생이 안 됐을 겁니다. 그래서 일주일 만에 그 마야 부인이 죽습니다. 그리고 자기 그 마야 부인의 동생인 이모가 와가지고 엄마처럼 이렇게 키우거든요. 그래서 이분은요 평생 자기 엄마에 대한 그리움에 살았어요. 그리고 무리하게 그 아들을 보기 위해서 그 했던 자기의 어떤 그 왕조의 시스템이라든가 자기 아버지에 대한 그런 보이지 않는 원망 속에 있었습니다. 이분이. 그래서 뭐냐면 겨우겨우 어떻게 된 나이가 80세가 되었을 때 83세 이제 80세가 되었을 때 자기가 부모님의 은혜 특히 어머니의 은혜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자기가 개송을 씁니다. 개송 그 깨달은 그 글을 쓴다는 얘기죠. 그 개송을 쓰는 데 있어 가지고 뭐냐 하면은 10대 은이라고 하는 가장 큰 10개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합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머님 은혜, 부모님 은혜 하면 뭐야? 낳아주고 키워준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부모 은중경, 말 그대로 뭐야? 불설 부모 은중 대경이라고 하는 거기 은난보경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러는데 후한시대에 AD 148년인가요? AD 148년인가? 기원전 148년인가? 하여튼 그 후한시대에 AD가 맞겠네요. 그 후한시대에 안세고라는 저 이란에 가면은 그 뭐야 파르티아 왕국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왕자가 왔다고 합니다. 중국으로 와가지고 거기에서 산스크리트와 팔리어로 된 불경들을 다 번역했대요. 그 번역한 역경승이 바로 안세고라는 중국 이름으로 불렸는데 그 사람이 부모 은중 난경이라고 하는 거를 써가지고
그것이 쭉 영증되어 오다가 조선 명종조에 1553년부터 1592년 바로 임진왜란이 일어날 때까지 5회에 걸쳐서 언해본, 즉 한글본으로 이것이 편찬됩니다. 그때 나왔던 게 10대 은 중에 뭐냐? 다섯 번째 은혜, 마른 자리 진 자리 가려 내시는 은혜. 아기가 있으면 마른 자리와 진 자리를 비해서 마른 자리에 놓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일곱 번째 은혜가 손발이 다 닳도록 보살피고 키워주는 은혜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안 들어보셨습니까? 바로 어버이날 은혜. 뭘까요?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마른 자리 진 자리 가라앉히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님의 은혜는 가히 없어라 하는 1940년도에 양조동 작사 이흥렬 작곡의 어머님의 은혜라고 하는 그 노래가 완벽하게 양조동 고려대학교 교수가 이 부모 은중경의 내용을 1절부터 3절까지 쫙 써버림으로써 찬불가였던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냐? 석가모니에 피 끓는 모정이 담겨있는 한 번도 자기가 얼굴을 보지 못했고 자기에게 모유 수유도 하지 못했지만 거기에 보면 나오죠. 어머니가 아이를 낳을 때 3말 8대의 피를 내뿜고 낳는다. 8섬 4말의 피가 엄마 젖이 되어서 10달 동안 너에게 그것을 먹이느니라 라고 해서 고대 인도의 여성을 관찰해가지고 그 여성의 신체 변화라든가 어떤 임신하고 태교하고 출산하고 양육하는 한 말 그대로 하나의 생명이 잉태돼서 그 생명이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갖고 내 두 발로 딱 서서 사람 구실을 할 때까지의 이 어머님이 얼마나 많은 생리적 이 육체적 헌신을 통해서 여러분을 키우는가에 대하여 엄마의 정을 느껴보지 못했던 이모를 통해서 엄마의 정을 느껴야 했던 인간 시달타가 석가모니가 되어 돌아가시기 3년 전에 자기가 이것을 짓고 그것이 나중에 중국으로 안세고라는 사람에 의해 가지고 잘 전해져서 이것이 다시 어떻게 돼요? 유교 문화가 지배적이었던 조선시대에도 효도가 아니라 어머님의 은혜에다가 초점을 딱 맞춰가지고 널리 민중들 사이에 불려져 내려와 오늘날까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높다 하겠느냐. 어머님의 은혜는 가히 없어라. 저에게 어머니는 저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그런 고마운 존재입니다. 정말 여러분께 오늘 휴일이지 않습니까? 평일에 찾아뵙지 못하셨던 분은 휴일에라도 어머니 한번 찾아보시고 가족들과 함께 정말 제 딸이 이렇게 카네이션을 주니 저도 정말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그리고 제 어린 7살 딸의 마음에도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은혜라고 하는 것이 시대를 넘어서 이렇게 와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정말 크나큰 은혜를 느낍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석가탄신일 석가모니의 인간적인 피 끓는 모정이
어떻게 깨달음으로 연결되었는지 되새기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브렌텔러포 백이성 강사였습니다. 여러분 많은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히 계세요.